행복이 열려 행운이 도착하는 달입니다. 청룡이 여유주의를 물었으니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달인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에 돼지띠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어떤 한 달이 앞으로 펼쳐질 건지 나이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5년 을해생 돼지띠는 기쁨이 많은 달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내 운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쭉 듣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업이 대성하거나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거나 내가 소속된 회사가 상장하거나 하는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행운이 발복되는 운세는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 중에 하나는 편가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사에서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많이 확보해 두십시오. 훗날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직업운과 사업운도 좋습니다. 활동성이 큰 달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특히 내 이름을 걸고 진행한다면 99%의 확률로 보람을 느낄만한 그러한 결실을 얻을 테니까요.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네요. 또 이성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싱글에게는 좋고 애인이 있는 분이나 기혼자에게는 흉합니다. 우선 밖에서 이성을 자주 만나게 되니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데요.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보시면 짝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미 짝이 있는 분들은요, 다른 때보다 쉽게 다투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히 옛날 일을 끄집어내거나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로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끝이 영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1983년 개해생 돼지띠는 아주 바쁘게 되지요. 좋게 말하면 일복이 터졌고 돈줄이 마를 날이 없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인생의 권태로움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해생 중에서 남성분들은요, 주변에 부탁을 받기도 하고 또 일감이나 잡일을 떠맡기도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능력자의 대우를 해줄 겁니다. 나의 지위와 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니 너무 앓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를 돕는 길입니다. 전체적인 운세를 봤을 때 8월은요, 운의 흐름보다는 나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세는 평이니까요. 운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평탄한 운세에서 지루감을 느끼게 되면 역설적으로 투기나 융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돼지띠는 갑진년에 투자로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으니 특히 8월에는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사실 8월에는요, 투자운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작은 규모로 운용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71년 신혜생 돼지띠는 청룡이 여유주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길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끙끙 앓았던 문제거리가 있으셨다면 곧 해결이 되실 테니 이제 근심이 끝나겠네요. 운세가 좋으니 몸이 고단하더라도 풍요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부터 준비해온 것이 있다면 창업을 하셔도 괜찮고 이사를 하여도 좋은 시기인데요. 기란 날짜를 꼽아본다면 토요일은 다 좋고 날짜로는 20일 전후가 좋습니다. 재물운은 20일 전 사나흘이 가장 좋으니까요. 받을 돈을 다 받고 또 이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잘한 행재수도 있어서 직장인이라면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꽁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빈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7월보다는 수입이 늘어나니 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나 뜻밖의 행운이 들어오는 돈에는 간혹 독이 되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 돈세탁, 횡령, 서류를 조작하여 얻어내는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뒷돈, 여유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짜라고 해서 출처도 모르는 채로 마구잡이로 받지 마시고 옥석을 가려서 재물을 취하십시오. 특히 공돈을 다른 사람을 거쳐서 받으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9년 기해생 돼지띠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소탐대실할 수 있는 운이니까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8월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활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벌리시는 것은 좋지 않고 투자를 받거나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설령 누가 선뜻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훗날 부담이 되니까 돈거래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보다는 어떻게 재산을 지킬까 생각하시는 게 더 이로운 달이니까요. 벌려놓은 일이 없으면 망할 일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8월을 흘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해생은 8월부터 건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폐, 기관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운뿐만 아니라 이 재물운도 함께 높일 수 있는 개운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흙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맨발 산책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맨발로 흙을 자주 밟아주시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47년 정해생 돼지띠는 이번 8월에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이치에 서게 될 거예요.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또 가족 모임이나 작은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 시간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건강관리에서도요. 관절과 소화기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산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십시오. 큰 투자는 또 피하고 재산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작은 이익부터 불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출이 줄고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멋지게 한 달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도 아래 댓글창에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